오늘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는데 사람들 다 하는 말이. 자, 잘 보세요. 서초대에서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초대에서 지금 작년 3월에 록펠러를 강의하기 시작했을 때 록펠러 그 다음이 스티브 잡스, 레디 페이지, 마윈, 손정희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 다음이 오병감과 공상희 뭐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제가 강의를 열면 서초대하고 신촌대 프랜차이즈에 참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폐강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 딱 공개가 되잖아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루에 뭐 이게 2천 몇백 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주제를 딱 가지고 올렸을 때 하루 평균 50회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냥 50회 나오면. 근데 제가 1강을 했던 그 이 클레오파트라 일부를 올리니까 이틀 만에 좋아요가 12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냥 뭐 조회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좋아요가 120개 그러면 120개 그러면 조회수는 뭐죠? 예, 곱하기 4를 봅니다, 보통. 4명 중 1명은 좋아요를 누르게 돼 있다. 이런 좀 빅데이터 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엮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되는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열어보고 뭐 사람 수 적고 이러면 아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나 보다. 네, 없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같은 그거에 동시간대 많은 강사들이 올려가 조회수 이런 걸 갖다 일일이 거의 잠을 못 자면서 한번 다 봤습니다. 제가 알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이 클레오파트라 거의 압도적이에요. 정말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이 송혜령, 송경령, 송미령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백이성의 백이성 강사의 강의 컨텐츠 한 7개 정도 이렇게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강의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한 세 번째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저와 사연도 많고, 오늘날에 제가 상당히 다른 강사들하고 이제 이 좀 뭐라 그럴까, 차별화되고, 지금 유튜브에 뭐 송씨 세자매 이래서 20분 정도의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서 다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6개 정도를 봤거든요. 보고 이제 느낀 건데, 아,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딱 봐도 좀 령자 돌림이고, 같은 송씨이고, 그죠? 예. 경령, 애령, 미령. 이렇게 갑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경령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숭칭링, 숭칭링. 예. 그 다음에, 메이링이 이제 자기 동생으로 항상 언니를 좀 질투하는 이런 그거죠. 막내 동생이니까. 첫째가 아이링, 예, 숭 아이링,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다음 보시죠. 예,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제가 억만장자 브랜텔링 제 3강에서 언급했던 오병감과 쿵샹시, 이 쿵샹시의 장인어른입니다, 이분이. 아까 숭 아이링이 남편이 쿵샹시, 공상이. 예. 숭자수, 1863년 2월 17일, 저기 중국 남쪽에 중국이 이렇게 이게 닭의 모양을 띄고 있거든요. 닭이 낳은 계란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어요. 하이난이라고 하는. 지금은 하이난 성이 돼서 독립된 성입니다만, 이때는 뭐 중국 광동성이었습니다. 광동성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광동성 하이난에서 태어났고요. 1918년 5월 4일, 상하이에서 죽습니다. 중국 광둥성 하이난섬에 뭐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뭐야? 초가집, 뭐, 초가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진짜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지가 셋째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셋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다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정말 빈농으로 태어나서 중국을 호령하는 최대 갑부가 돼서 죽은 사람. 예. 그 다음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잘난 세 딸을 둔 사람. 예. 우리가 그렇게 예, 부릅니다. 이 가난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서 선교사 따라갑니다. 그냥 가서 밀항을 하거든요. 밀항. 왜 중국 사람들 그 허가 안 받고 외국인 노동자들 왜 컨테이너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밀항을 합니다. 변발을 안 자르고 갔기 때문에 미국 선장한테 바로 들킵니다. 이게 바로 들키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들키가지고 오자면 야 중국놈 이거 바다에 던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동안 22일 동안 이 배를 타고 하이난에서 왔는데 22일 동안 왔는데 뭐죠? 도대체가 사람들한테 왜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22일 동안 물도 안 먹고 15살짜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살았습니다. 선원들의 구두를. 그래서 선장한테 발각돼갖고 이게 던져지는 건데 앞으로 22일 동안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를 던져버리면 구두 닦아주고 장화를 닦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선장이 그걸 보고 허 이놈 봐라 이러고 살려줘요. 그리고 15살이 되면 아직까지는 워크 퍼밋이라 그러죠. 합법적 노동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노동 비자를 받아내기 위한 나이가 2년인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2년 동안 이 선장이 보호를 해요. 애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와의 이 정이 아주 강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뭐 이 슈샤인보이였다고요. 슈샤인보이 이 저 여러분 옛날에 서울역 이런 데 가시면 이거 구두 닦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가 뭐 그런 사람들. 목욕탕에 가시면 남탕에 그 아저씨들이 부업으로 닦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 추석이나 구정 때문에 끼면은 밀려서 못 닦고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밀려 가지고. 대목이잖아, 그때.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슈샤인보이에서 뭐야? 미국 감리교의 목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계진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한글로 썼습니다. 중국식 발음이 아니고요. 예계진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 셋, 아들 셋. 애령이, 경령이, 미령이. 그리고 숭쯔원, 숭쯔안, 숭쯔령. 이렇게 세 명을 둡니다. 예. 네, 뭐 이 중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중국 타이완이나 이런 데에 광둥성이나 이런 데에 아마 저기 이런 강좌가 열린다 하면은 뭐 어떤 강좌를 열어도 아마 여기 저 소셜 팩토리가 터져 나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숭하이링이 강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요번에 여러분 홍콩의 우산 혁명 때에 그 람이라고 하는 행정 장관을 물러나게 하자 해서 딱 4일 만에 200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4일 만에 200만 명이 모여요. 촛불 혁명 때에 촛불 시위 확 일어날 때 그게 4일 만에 200만 명이 모이나요? 그거 한 보름 걸렸어요. 200만 명 모일 때까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막 발을 둥둥 구르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왜냐면 지축이 울리는 거야. 200만 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거의 한 보름 걸렸어요. 실제 홍준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죠? 애초에 뭐 한 20명, 30명 모여갖고 시위했던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근데 4일 만에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경제 공동체예요, 그분들이. 그거는 여러분 오병감이라는 사람 강의를 한번 다시 복기해 보시면요. 다시 들어보시면 아, 이 정도 되면 진짜 한 4일 만에 모일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광저우에서 다 내려와. 광저우에서 300km 아 뭐지?
140km가 내려오면은 홍콩입니다. 광저우에서 다 내려옵니다.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광저우 손문에 중국 동맹회와 인연, 사업가로 발돋움. 네. 1892년에 순웬이라는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혁명 동지로 뜻을 모으고, 이건 솔직하게 조금 얘기하자면 순웬은 돈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혁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구 정치인이 지역구를 하나 관리하는 데 있죠. 예, 들어오십시오. 저 뒤에 앉으십시오. 지역구를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예, 지역구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엄청나게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돈 있는 유지들을 많이 잡아야 돼요. 손문이 어디에 돼요? 이 사람을 잡을 수밖에. 저게 무슨 돈이 있노? 안 그렇습니까? 돈 없어요, 돈 없어. 그러니까 이 손문하고 송자수, 이 자로 치면 송요여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찰리 존스 송이라는 이름으로 찰리 송 이렇게 많이 알려져. 송자수 그렇게 불러요, 중국 사람들은. 송가수다 이 말이지. 노래하는 가수는 아니에요. 예, 아닌데 이분은요, 요게 거의 죽기 한 1년 전에 찍은 사진일 거야. 죽기 1년 전에. 이분은 바다에 자기가 밀항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바다의 해양을 이렇게 탐험하는 거를 엄청난 매력으로 알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뻥을 다 받아들이자면 남극 대륙을 자기 처음으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갔다 왔대. 근데 갔다 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펭귄 그 그림을 가져와요. 펭귄 그림. 근데 정확히 말하면 펭귄은 남극 말고 뭐 호주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고, 그죠? 예, 칠레 남쪽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잖아요. 펭귄은 이스터 섬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곳에 갔다. 그때 1892년 혁명의 뜻을 같이 하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뭘까요? 이게 강남 좌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남 좌파. 부자인데 어떻게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강남 좌파지. 이 강남 좌파가 만났는데, 손문이라는 의사 선생하고 만났는데, 의사가 혁명의 뜻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오병감이 그 1843년 죽을 때 자기 아들 오종화에게 남긴 세 가지 유언 중에 하나, 중국의 청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 청나라가 망하면 다음 뭐 왕조를 열든 뭐 어쨌든 간에 다음 혁명 세력을 반드시 우리 가문에서 키워내야 된다. 중국 광저우에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중산대학교하고 황푸군관학교입니다. 황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중국 혁명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려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50년을 기다려 그 손자대에서 드디어 찾아냅니다. 순웬이라는 사람을. 예, 손문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마오쩌둥.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지앙지에스. 예, 그 다음 또 누굴까요? 예, 저우원라이. 주운래라는 사람. 예,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후스. 이런 호적이라고 불리는 사람. 옛날에. 후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죠. 거기에서 재산적으로 합류했던 사람이 바로 송자수. 이 송자수가 맺었던 인연이 세상에 사위하고 장인의 인연이 될 줄이야. 사위하고 장인의 인연이 될 줄이야. 하는 그 둘째 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첫째 딸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아이링. 1889년 6월 14일 장수성 상하이에서 태어납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는 1973년 10월 18일 뉴욕에서 돌아가십니다. 뉴욕.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여자도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만한 도전적 메시지인지 여러분 생각도 못하시죠. 1889년에 태어났으니 이 말을 대외적으로 떠들고 댕겼던 게 1904년부터예요. 자기 나이 어떻게 돼요? 15살 때부터. 여자도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도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걸 거의 아시아 처음으로 말했을걸요, 이 사람이. 전족과 축첩에서의 해방, 그게 신의 혁명이다라고 손문의 비서 시절에 자기가 얘기합니다. 1911년에 일어났던 신의 혁명은 청나라 황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공화국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전족과 축첩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것이 되지 않으면 뭐야? 혁명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이 아니에요. 그게 뭐야? 손문의 비서 시절에 손문에게 직접 말했던 숭아이링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여동생, 막내 여동생 숭메이링과 장제스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주선합니다. 혼테크의 아주 대성공 사례죠, 이 사례가. 잠깐 앞으로 가서 요 제목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요 제목에 이제 제가 티저를 하나 탁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중일 전쟁이 벌어져서 이게 누가 매력적인가? 자, 중일 전쟁이 딱 벌어졌단 말이에요. 중일 전쟁이. 중일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워요.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에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 고아들을 이 애령이, 경령이, 미령이가 다 보살핍니다. 보살피는 위문 전쟁 고아에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여주는 행사를 엽니다. 예. 약 700명의 전쟁 고아가 쫙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왜 뭐 옛날 식탁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무슨 뭐 해리포터인가 뭐 하는, 거기 보면은 옛날 식탁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과일하고 고기 쫙 앉아서. 전부 다 이게 옆으로 안 보고 앞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현재 총통의 부인이시자. 예, 뭐요. 아름다우신 송미령 여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박수, 뭐,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이래야 되니까 와, 하려 가서. 식순에 따라서 이제 앞에 고기가 탁 나와져 있어요. 먹는 거 앞에 놓고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지요. 라고 이제 미령이 얘기를 합니다. 메이링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중국은 깨어나야 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메이링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원조를 주고 우리에게 그거를 줘야 될 식량을 주고 우리를 지원해 줘야 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 중국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고기를 썰어 먹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자, 앞에 있는 여러분, 요 칼처럼 생긴 게 영어로 나이프라고 해요. 자, 왼손에 나이프를 드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른손에 포크를 드세요. 이렇게 돼서. 자, 왼, 이렇게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자, 포크를 한번 이렇게 찔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는 연습까지 다 시킵니다. 이런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미국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막 잘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식순에 따라, 또 사회자가 이렇게, 식순에 따라 전 총통의 부인이시자. 우리 중화민국 건국의 어머님이시자. 손문의 부인이셨던 우리 숭 칭링 여사의 그 이어지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송경령이 나옵니다. 나와 있는데 앉아 있는 이 큰언니 애령이가요. 내가 칭링 저거 말 시키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그냥 먹자 좀. 칭링이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벌써 목소리부터가 참. 여러분, 미국 놈들에게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중국은 중국대로의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놈들은 영국에서 국적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근본도 없이 온 놈들이 거의 90%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던 인권을 말살당했던 흑인 깜둥이 새끼들이 거의 50%예요. 미국 놈들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포크로 먹든 나이프로 먹든 손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우리 중국은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소고기를 먹을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먹을 소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자가 말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울고 막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음식물에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독은 없겠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 막 사회자가 이 분위기 수습이 안 돼.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체할 것 같아. 막. 애령이가 뛰어나옵니다. 숭아이리. 뛰어나와서 딱 이렇게. 자, 나이프로 먹든 손으로 먹든 중국의 전통을 살리든 미국의 지원을 받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이프와 포크와 접시와 어떻게 돼? 과일과 쇠고기는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자 이러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자매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어떤 캐릭터이신지. 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그 경영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숭칭링이라는 사람. 그죠? 그 유명한 말. 포크와 나이프를 쓸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을 고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노희 사장님. 그 뭐야. 애령이는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까? 아이린. 예. 이 1화에서 보시듯이. 예? D타입이 어떤 거죠? 디스크의 D타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 우리 미령이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그냥 대세를 따르려는. 대세를 따르겠다. 예. 아, 참. 그러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학자들에게 제일 좋게 평가받는 게 경영이에요. 민족주의자다. 뭔가 어떤 그런. 자, 그래서 뭐냐면 숭자수가 돌아가시기 4일 전에 했던 그 유명한 인터뷰. 뭐냐. 따님 3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딸 셋이요? 아니 왜 내한테 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맨날 뭐 딸만 인터뷰하다가 끝납니까? 내가 20년 동안 계속 그랬네 이런 생각하니까 아니 워낙 유명하시고 어르시니까 아니 뭐 좋죠. 내 큰 딸은 숭 아이링입니다. 얘는 5살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한 것이 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중국 최고의 부자 공상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때문인지. 그다음 두 번째. 막내딸 메이링이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가 주인공이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사랑했어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장제스하고 결혼을 했다. 예. 제일로 골치 세기고 제일로 말 안 듣고 제일로 그래도 뭐예요? 예쁜 거는 둘째예요. 둘째 딸이 제일 예뻐. 그다음에 숭칭링인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중국을 사랑했어요. 뭐 얘기하면 중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내 친구하고. 모두의 반대를 뚫고 손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진실. 소위 얘기해서 이 제목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말해주잖아요. 숭 다이너스티잖아요. 왕조잖아요. 왕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뭐, 이 저기 뭐 삼성 집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두 아닌 집안들을. 뭐 현대지바이니 뭐 이런 이상한 애들 좀 갖다 대지 마시라고. 재벌 3세에 사고 치면 어떻게 수습할까 그것만 맨날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 셋이 뭐야 다 천하 아래에 제일 가는 부자들인데 다 뭐야 강남 좌파들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굳이 거기서 성격을 나누자니까 그런 거지. 아시겠어요? 상당히 잘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이 중국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까지 딱 얘기하고 만약에 여기 강의가 다 끝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막 악플이 또 이런 게 달려. 네이버에 보니까 숭메이링은 뭐 필리핀의 마르코스 저거 마누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멜다 있잖아요. 이멜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막 이랬다. 예 맞아요. 숭메이링이요. 모피코트가 53벌이었어요. 예 총통 부인 시절에. 아시겠습니까?
구두가 53개였어요. 마르코스 이멜다는 모피 코트가 2,000벌이잖아요. 2,000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숭 아이링하고 경영이는 일평생 옷을 옷이 4벌이었다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옷이 4벌. 4벌. 예. 김일성하고 만난 사진도 있어요. 송경영하고. 예, 김일성하고 만난 사진이 있는데 그 김일성하고 만날 때도 옷을 안 빨아입고 와가지고 예, 김일성이 굉장히 자기 옷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1954년도의 일입니다. 송경영이 했다던 그 유명한 말 때문에 문화대혁명 때 송경영이 좀 당합니다. 김일성한테 했던 말. 같은 동포끼리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니까 좋아요? 라고 말했다죠. 김일성이한테. 예, 그게 진실이죠. 예. 네, 콩샹 씨와의 사랑관계. 콩샹 씨. 하하콩. 예, 하하콩. 북경말로 콩샹 씨. 예. 하하콩. 전 중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옛날에 왜 연해주 뭐 이런 거에 다 중국이었잖아. 몽골 이런 것까지 다. 그죠? 예, 쫙 펼쳐놓고 보세요. 75%가 이 사람 거예요. 뭐 건물, 뭐 도로, 뭐 하여튼 전부 이 사람 거예요.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그래놨대? 장제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벌을 할 때에 공상이가 자기 막내 동서인 장계석이를 불러가지고 사령관을 너를 맡길 테니 어떻게든 지금부터 잡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전부 내 하위에 배치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으셨, 그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재산 탈취범이 공상인인가 보죠. 최악의 재산 탈취범이.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교육도 안 되고 잘 안 되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교육 제가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군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벌들을 정벌하러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쿵샹시가 그 말 안 했으면 그 건물과 재산과 사람의 인명은 다 어떻게 되나요? 불타고 약탈당하고 학살되겠죠. 그죠? 세계 최고의 인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뭐 이 오병감의 뒤를 잇는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터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숭아이링의 자기 34살 때 얼굴. 숭아이링. 원래 손문의 비서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웨슬리안 여자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의 영어 이름이 낸시 송이었어요. 낸시 송. 예. 낸시 송. 그래서 이번에 손문에게 비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전족과 축첩에서의 해방, 그것이 신의 혁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문이, 오, 맞다. 맞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분. 1959년, 1975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부수석. 1981년에 명예주석으로 되셨다가 81년 5월 29일 사망합니다. 아마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명예주석직에 오른 사람이 이분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덩샤오핑이 자기가 주석이지만 명예주석으로 칭송을 했습니다. 순웬과 결혼합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모든 거에는 뭐냐면 1993년 이양자 교수님의 저서를 따라서 뭐냐면은 49살에 결혼했다. 일본 동경에서 결혼했다. 손문 나이 49살에 23살의 송경영과 타이완 교과서에는 54세의 손문과 23살의 송경영이 결혼했다고 돼 있습니다. 10년간 같이 살다가 손문이 죽었기 때문에 타이완 교과서의 학설을 따르면 64세에 죽은 거고 지금 네이버와 이양자 교수의 학설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59세에 죽은 게 되겠죠. 맞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어떤 분은 교대여 코지에까지 전화를 거셔가지고 예? 저의 오류를 지적한답시고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들 다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썼어요.
이거 공상이 설명할 때 나왔거든요. 써버렸어, 아예. 타이완 교과서 보세요. 1927년, 25년에 손문이 돌아가시고 27년에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분이 한 가지 더 지적하셨대. 송경영은 공산당원이 아니었다고.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한테 1959년에 부주석을 줄 것 같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공산당이 얄팍해 보이세요? 제부인 장제스하고는 이제 사상적으로 결별합니다. 니는 손문의 후계자가 아니다. 왜? 장제스가 샹하이에서 백색 테러라는 걸 저지릅니다. 뭐냐? 국민당과 합작을 깨고 저원나이의 그 공산당 군대를 학살합니다. 공산당원들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평생 장제스와는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타이완으로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1949년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숭메이링과 숭칭링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1925년 순엔 사별합니다. 중국을 사랑한 여인, 여기가 동경에서 결혼식을 올린 장면이고요. 여기가 바로 영화 순과 황조를 촬영하기도 했던 이 송씨 집의 저택입니다. 지금 샹하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패키지 관광 상품이 꾸려지고 우리나라 여행사 얼마나 많아요. 여기 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몰라서 안 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몰라서 안 가는 거예요, 몰라서 안 가는 거. 그거 뭐 여자가 뭐 해봐야 뭐 중국이 얼마나 남아서서 온 사상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두드러진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이럴 수 있느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일제강점기에, 제가 일제강점기 전공이잖아요. 예? 일제강점기에 이런 집안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일제강점기사를 포기할게요, 제가. 없어요. 이 여성들이 이끌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그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곧 민족의 역사, 거대 중국의 역사, 이 10억 인구의 이 역사와 맞물리는 이러한 거는요, 스케일도 이런 거대한 스케일이 없어요, 진짜. 역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텔링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숭아이링, 숭칭링, 숭메이링, 이 세 명을 알지 못하고 동북아시아 근현대사를 말하겠다고요. 1894년 갑오농민전쟁 패전개혁안 14개조 가운데 하나였던 과부로 남은 사람이 재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하는 조항. 예.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전봉준의 아주 그 반봉건적인 사상이 제대로 드러났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킨 사람이 숭아이링이에요.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거든요. 자, 숭메이링 보시겠습니다. 숭메이링. 숭메이링. 1897년 3월 5일 샹하이에서 태어나서 이거 돌아가신 것도 좀 있겠네. 뉴욕. 아까 숭칭링은 어떻게 돼? 샹하이에서 태어나서 북경에서 죽었죠. 왜? 공산중국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북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뭐 베트남도 가고 뭐 아주 기차로는 다 갔습니다. 비행기로 뭐 모스크바도 가고 레닌그라드도 가고 뭐.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스바로프스키 뭐야 스트라빈스키 예 그쪽하고 막 그 뭐지 공연하는데 협찬도 해주고 이래요. 이 숭칭링이 예 여기가 어디일까? 이집트 카이로 1943년 11월 2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장제스,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세 명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합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처칠 옆에. 숭메이링입니다, 이 사람. 같이 앉아 있잖아, 같이. 남자 장군들은 뒤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삼거두하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루즈벨트가 하도 이 숭메이링이 어찌 여자가 감히 앉아 이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이면 되게 남녀 평등한 세상인 줄 아시죠?
어디 여자가 앉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옆에 안 앉겠다 했어. 아, 또 윈스턴 처칠 또 신사잖아, 신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장재석 옆에 앉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제 옆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또 자리도 털어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예, 윈스턴 처칠이 막 손수건 깔아드릴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윈스턴 처칠이 그래도 이튼 학교 출신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게 또 여자를 먼저 배려해야 돼. 여자가 앉기 전에는 또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앉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평가하기를 숙메일이 뭐냐면 여기는 루스벨트는 요부라고 합니다. 숙메일링을. 루스벨트는. 이거 이 천하의 요부다 이거. 어디 남편을 따라와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윈스턴 처칠은요. 아씨 내 진짜. 오늘 좀 반대할 거 많은데, 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반대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때? 삼거두가 앉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 명 중에 의견이 안 모아지면 결국 뭐 하겠어요? 거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장재석하고 윈스턴 처칠이 계속 똑같이 손을 드는 거야, 루스벨트가. 아, 뭐냐고. 여기는 동양놈이고, 우리 둘이 이건데, 우리 둘이서 이거 하기로 안 했냐. 그죠? 그래서 결국 정치적 산물로 얻어진 게 뭐? 쑥메이링 이거 다 계산하고 갔거든요. 윈스턴 처칠은 신사도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드시 윈스턴 처칠을 설득하면 회담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대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인데 한 말씀 해드릴까요? 중국의 이해관계가 뭔지 아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선언의 사실상 중국 대표, 사실상의 중국 대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밖에 사진이 안 나와. 아시겠습니까? 숙메일인 여성 어디 가고 없어. 아시겠어요? 1966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서양 여자, 우리나라 말고 외국 여자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합니다. 예, 숙메일인입니다. 그때 숙메일인이 장계석하고 같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게 악수하는 사진이 왜 공개가 안 될까? 왜 내만 볼까? 그거를. 아시겠어요? 훈장 줬어요. 이분이 숙메이링 여사예요. 숙메이링 여사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여자다. 숭칭링은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으면요, 숨이 막혀서 못 있는데요. 숨이 이렇게. 오늘은 또 무슨 야단을 들을까? 이러고 있는데요. 아이링은요, 아이링은 뭐냐면 뭔지 아세요? 밥 먹이는 게 자기 일이에요. 야, 식사하고 가세요. 예. 근데 항상 보면 그 식사가요, 최고급 정식이야. 빈민이 오든 뭐가 오든 최고급 정식이야. 그래서 공상이가 뭐냐면 항상 하하하하 이러고 공상이가 하하 웃잖아요. 하하콩이라는 게 그만 아닙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게? 아,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 같이 하실랍니까? 이랍니다. 항상. 제가 좀 떼드릴 테니까요. 제가 항상 같이 하세요. 예. 샬위 비즈니스에요. 그게 오병감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걔는 맨날 밥 사주고 나면, 저하고 같이 사업하실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좀 얻어먹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이러면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천민이건, 농민이건 상관없어요. 항상 자기 최고급 저택으로, 아까 그 송씨 저택 보셨잖아. 거기로 가면, 사람들이 일단 저택 규모에서 압도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그럼 한 40명이 가서 같이 밥 먹어. 아유, 중국 최고의 75% 장악한 부자가 뭘 못 사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 예,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업하시려. 아유, 저, 이렇게 같은 밥상에서 먹는다는 것만 저 천하의 불쌍놈입니다. 이러고, 아, 개명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 천만에. 물론, 공상위가 사업을 위해서 1936년도하고 41년도에 그 히틀러를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공산당 쪽 사람들이 공상위를 싫어합니다. 얘는 돈만 된다면 별짓을 다 할 놈들이야. 이런 겁니다. 일종의 고리대금업자다. 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히틀러 만날 때는 내 돈으로 어떻게 히틀러를 좀 구워 삶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41년도에 히틀러 만날 때는 이러고 갑니다. 아, 또 돈 달라는 건가 보다. 예, 돈 좀 주고 왔다.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국 하는 일에 뭐 별로 그렇게 딴지는 안 걸 거야.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히틀러 항상 그럽니다. 아, 세계 혁명을 위해서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합니다. 공동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어, 그렇게 얘기해요. 장기석과 예, 결혼 사실. 요거는 뭘까요? 요거. 예, 이쪽에서 설명하는 게 낫나? 요거. 여기 뒤에 뭐예요? 여기가 어딘가요? 미국 워싱턴, 미국 의회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숭메이링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그마치 60분 동안. 전 중국의 미국의 의원들이 세니터하고 다 앉아가지고 컨그레스맨하고 다 앉아가지고 막 상하원 할 것 없이 다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막 어?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벨트 저기 부인 있잖아요. 부인 그 엘리노 루스벨트라고 여러분 그 시몬스 침대할 때 나오잖아. 영부인은 잠잘 때도 우아해야 된다고들 하죠. 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숭메이링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어 진짜예요. 루스벨트가 그랬거든. 어 당신은 말이야. 저런 매력을 좀 갖춰보라고 말이지. 한 번만 연설하면 전 미국이 다 팬이 돼. 사실은 1940년과 1960년 미국의 언론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10인 중에 꼬박꼬박 들어갔습니다. 미국인이 선정한. 아시겠죠? 어, 이 숭메일이. 왜 여기 카이로 선언에 앉아있느냐? 장기석이 영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영어에 달통한.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영어로 연설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유창한 영어로. 웨슬리언 대학교 여러분 수석 졸업생입니다. 이 숭메이링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중국의 소리 방송. 일본의 중일전쟁에서 막 밀렸잖아요. 그 중경까지 가가지고 계속 독려하는 방송을 합니다. 중국 민중들이여 절대 굴하지 말라고. 나 숭메이링과 장제스 총통은 굳건하게 있다. 아시겠죠? 예. 굳이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약하면 다 도망가라. 도망가서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라.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군대들에게는 어떻게 돼? 끝까지 맞서서 한 명의 그것도 하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의 그거에서. 일제를 절대 쓰지 말라고. 일본 제품을. 그러면서 그 방송하는 모습에 다가갔던 약산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장군이 여군 대장이잖아. 조선 광복군. 여군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차정 장군이 어떻게 돼? 숭메이링에게 찾아가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방송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냐? 중경 임시정부의 조선의 소리라고 하는 거를 자기 남편 약산 김원봉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하게 합니다. 조선 민중은 들어라. 여기 임시정부는 굳건하게 서 있다. 이때 방송이요. 무슨 받아주는 방송국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휩 안테나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왜 서면은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아무나 들으라는 거예요. 주파수 닿는 범위가 어떻게 조선까지는 닿더라. 일본 고 남부 규슈까지는 닿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938년부터 일본 제로센 비행기 폭격기의 그 엄청난 폭격에도 불구하고 약산 김원봉과 뭐야 숭메이링 여사 장제스 통통이 한 몸으로 움직였던 거야. 그 가운데 끈끈한 네트워크의 접착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부인 박차정 장군입니다.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역사 콘서트를 했던 송몽규하고 윤동주도 움직였고 그 방송을 듣고 KBS 단파방송국의 직원들도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다 체포돼가지고 고등계 유승훈이 이놈의 새끼한테 아시겠습니까? 다 들키는 바람에 일망타진되는 천하의 그 진짜 자손 없는 걸 다행이라고 진짜 내가 무덤도 어디 갔는지도 몰라. 모가지를 잘라갖고 죽였다는데 무슨 말이세요? 미국의 회에서 예, 저 지금 퍼스트 레이디 아닙니까? 그죠? 상원 의장 앉아 있는 자리에 오늘은 어떻게 돼? 거의 뭐 신사도에 의해서 또 그러잖아요. 숭메이링 여사가 앉으시지요. 그러면 일본 제품을 일본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그러라고 했는지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모든
약소민족의 독립의 조항을 다 제껴둔 채 제5항 뭐예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조선은 한 30년 정도 더 식민 상태를 겪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거든. 쑥메이린 여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박차정 장군 얘는 역사 아십니까? 역사는 김원봉은 안 가르치니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뭐 속 좋게 훈장을 주니만이. 아휴. 장쉐량. 제2차 국공합작. 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제2차 국공합작. 1936년 제1차 국공합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뭐지 장계석의 북벌 때, 예, 북벌 때 군벌을 무찌르기 위한 그 공산당과의 합작, 그게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하이 백색 테러로 그거를 막 다 깨버렸잖아요. 장제스가. 그죠? 예. 장쉐량, 장학량의 전격적인 장제스 총통 체포. 장제스 총통을 체포합니다. 그때 거의 잠옷차림으로 있잖아. 그 속옷차림이었다는 말도 있고 맨발로 막 산 위로 도망가다가 장제스가 잡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인데. 공산당에 대한 처부수는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항일 전면전에 나서라. 장쉐량의 저거 아버지가 장쩌린이에요. 장장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장장님이 뭐냐면 1920몇 년도에 어떻게 돼? 그 이 만주 군벌이었는데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중국의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그걸 하다가 일본 제국주의 저거가 이 장장님이를 갖다가 저 뭐야 만주로 군벌로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배신하는 행동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기차를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터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폭사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거는 민족적 감정을 떠나서라도 지 아버지의 이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장제스가 자꾸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적이고 일본은 중요한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체포해 버린 거야. 시한 사건이라는 걸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월 11일에 막 눈발 날리고 굉장합니다. 그 영화 보면. 그래서 뭐냐면 공산당을 처부수는 그 저우원라이, 중국의 공산당의 저우원라이와 쑥메이링, 칭링, 아이링이 다 뭐야 비행기 타고 시안으로 가요. 상하이에서. 아 남경에서 시안으로 다 가요. 다 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뭐냐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서 해라. 좀 여기 보시면 요. 일본은 내 첫 번째 적이지만 공산당도 두 번째 적이요 라고 장계석이 얘기하죠. 이게 송가 황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오군매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 가진 건 작지만 우리 가진 건 이게 장계석을 보고 자기 그 뭐라 그러나 이거를 처형이 말하는 거예요. 처형이 가진 건 작지만 신념은 있다고 국민당에게 전하세요 라고 송경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처럼 가진 건 없지만 신념은 있습니다. 이 숭칭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박차정 장군은 정말 38년도부터 44년도 돌아가실 때까지 6년 동안 쑥메이링 여사와 무슨 뭐 비서처럼 지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씨 무슨 당연히 비서겠지라는 거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쑥메이링이 싸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총 다루고 대포 다룰 줄 알아요? 박찬호 장군 혼자서 다 해요. 폭탄 설치하고 다 해요. 여군 장군이잖아요. 약상 김원봉 부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약상 김원봉이 뭐 진짜 막 안 할 말로 17대1로 붙어도 다 깨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세계 역사를 바꾼 국공합작. 자, 쑥칭링이 공산당. 쑥메이링이 국민당이죠. 그러면 합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린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린밖에 없잖아. 자, 여기서 두 번째 이 세 자매가 아니라 세 그 동서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동서. 그죠? 동서. 동서 세 명. 큰 동서 궁샹시. 그죠? 예. 둘째 동서 손문. 그 순웬. 그다음에 셋째 동서가 누구예요? 장제스. 예. 요 장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두, 이게 중국 청두라는 도시가 있으면 청두, 양자강에 그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청두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약속을 해야만 민심을 빨리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챙두를 정벌하고 있는 그 군벌들을 빨리 어떻게 민심을 백성들에게 떠나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희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문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양자강 쪽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습지대가 많아요. 거기에 늪지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떠냐면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도로만 뚫으면은 시장은 알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장제스가 그렇게 얘기하니 손문이 웃기지 마. 들어올 차가 없는데 뭔 놈의 도로야. 그죠? 장제스야? 거기에 그 시내 개발을 먼저 해줘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기는 거야, 마. 손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합니다. 아이, 도로라니까요. 아이, 뭐야, 뭐야. 도시를 먼저 개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콩샹 씨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왜 싸워? 내 돈으로 다 해줄게. 둘 다 해주면 되잖아. 아, 왜 싸우지? 나한테 얘기하면 다 해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챙도 그거 개발하면 거기 부자들 다 내 하위라인으로 들 수 있잖아. 그거 좋은 일 아니야? 그 군대가 가면 다 죽일 거 아니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문이하고 장계석이 그럽니다. 해주신다면 뭐, 저희들이야. 뭐,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아, 우선순위가 어딨어. 그냥 공사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부터 닦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도시 개발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손문하고 장계석이 그럽니다. 야, 참, 부자 형님 있으니까 좋네. 근데 어떻게, 나이는 누가 제일 어려요? 공상이가 제일 어려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손문이 자기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 친구보다 나이 많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 사람들의 출생신고라는 것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언제 그게 맞는 건지. 자, 하이난에서 숭자수만 해도요. 원래 한시였어요. 한시. 미국에 가기 위해서 한 교빈이가 숭자수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성까지 바꾼 거야. 어차피 천민인데 뭐 성이 한식은 송식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났대. 억만장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운명이 억만장자다. 아니에요. 송경영, 송혜령, 저거 아버지는 빈농 출신이라니까요. 빈농. 아주 비난한 노예 상태의 거의 아버지라니까. 네. 여기 보세요. 이 시안 공항에 내려가지고 말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세 자매. 양자경, 예스마담 양자경이 숭아이링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기도 보면 숭아이링이 가장 환상적으로 나와요. 예. 포츠담, 카이로 회담. 죄송합니다. 포츠담이라고 또 얘기해서. 누가 또 댓글 달겠네. 강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만 강의 준비와 철저라는 말도 다 금지어여서요. 아무리 달아도 제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 걸 1500개를 설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1500개라고 쓰지 마세요. 그건 안 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카이로 회담의 한국 독립 문구의 변화 과정.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전 썼어요. 해리 홉킨스 미국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11월 24일이죠. 11월 22일 날 제일 먼저 도착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쿵샹 씨였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합니다. 왜 도착했을까? 전 세계의 모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은 다 올 거고, 전 세계 연합국의 모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다 올 거고, 전 세계의 모든 영향력 있는 민족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다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가서 파티를 준비해야 된다. 내 돈으로 싹 다 파티를 다 제공하겠다. 언론 보도고 뭐 나발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상위의 그 선두부대, 첩보부대는 11월 10일 날 먼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느냐면 스푼 놓는 거 이런 거 자로 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 경영학이 그게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로 재고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숙메이딩이 딱 24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니, 루스벨트가 해리 호킨스 미국 대통령 특별 보좌관은 뭐야? 원래 시뮬레이션 한 10가지 돌리죠. 그럼 10가지에 관련된 그 일들을 다 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치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큰 차이예요, 이게. 아, 저거 하나 했구나. 24일에 사람들이 다 왔겠네? 아니요. 그리고 공상위는 거기서도 그래. 저하고 같이 사업하실래요? 사람들마다 돌아다녀요. 제가 이 파티를 준비한 공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아, 쑥메이딩의 그 큰 형부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을 몇 퍼센트를 투자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미국에 그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엄청 잘 살았거든. 그 기반 자본을 다 닦아요. 이 열흘 동안. 루즈벨트가 다 나서서 보증을 해요. 어, 우리 저 쑥메이딩 그 큰 형분들 잘해보라고. 어. 그 쑥메이딩도 막 영어로 가니까 뭐 아이링도 당연히 갔겠지. 그러고 이제 어제 칭링만 안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장제스가 가기 때문에 안 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칭링을 보고 싶어해. 제일 예쁘다던데. 이러면서 칭링을 다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메이링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왜 우리 언니를 다 보고 싶어하지? 내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막내딸인데. 11월 24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수정안을 냅니다. 적절한 시기에로 수정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적절한 시기가 100년 뒤인지 500년 뒤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런지 알겠어요? 어. 가장 이른 시기, 또 초안은 가장 이른 시기,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이렇게 하니까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임을 결의한다. 원래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월 25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수정을 거친 최종 선언문. 수정이 누구의 수정?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3대 강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임을 어떻게 돼? 결의한다. 예. 확정 지은 거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으로 하여금 책임지라. 예. 예. 책임져라. 그래서 이제 뭐냐, 요 세 명이, 장제스는 무슨 영어를 알아들어서 웃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은 아마, 예, 그래서 뭐냐, 11월 28일 날, 어떻게 돼? 아우, 수상께서 잘 해주셔서, 딱 지금 내가 대화가 예상이 돼, 이거 마지막 날이잖아. 수상께서 잘 양보해주셔서, 조선 독립을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겁니다. 표정이.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려요, 이거. 그럼,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 돼? 허허허허. 아, 뭐, 제가 뭐, 해로우 학교 출신이고, 뭐, 이튼스쿨 출신인데, 당연히 제가 뭐, 이렇게. 이 나쁜 놈이 인도 벵갈 지역에서 몇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장본인 아니에요, 이게. 이 나쁜 놈이 세상에. 물론, 윈스턴 처칠이 옛날에 그, 우리, 저기, 정동교회 바로 위에 있는 손탁 호텔에도 와서 한 3박 4일 머물다 가고 그랬어요. 그때 기자였거든요. 예. 영국 가디언지의 기자였죠. 그래서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선을 알아요, 이분이. 그런데 아는데, 쑥메이딩 여사 그 중에 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게 만든 사람 누구? 박차정 장군이에요. 아, 중국이야. 중국이야. 마, 타이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그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미국하고 영국이야.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겠어요? 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약상 김원봉과 박차정 장군이 이 정도의 파워였습니다. 이 은행을 찾아주시죠. 뭐 전 세계 은행 가도 다 갔거든요, 여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카이로 회담은 정확하게 뭐 하는 회담이었죠? 43년 11월 28일로 알려져 있죠?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일본의 패망이 사실상 확실하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사실상 패배했다. 그렇게 보고 어떻게 돼? 그럼 뭐 독일 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 뒤로도. 보고, 항복을 이제 확정 짓고 전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갑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이게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거에서 벗어날 거를 이 염두에 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회의죠. 이게. 그럼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자 일본 하나만 보더라도 몽골도 독립해야 되죠. 만주는 어떻게 할 것이며 타이완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그때 인도네시아에도 가 있었고 타일랜드에도 가 있었고 미얀마에도 가 있었고 캄보디아, 베트남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딱 그렇게 조선 문제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아이링이 뒤에서 꾸어 삼고 메이링이 계속해서 압력을 하고 조선 문제만 완전 무결한 독립 상태로 갈 것임을 선언한다.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몰라요, 잘. 모르고 막 택도하게 모택동이 최고래.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시겠습니까? 뭐 8억 인과의 대화에서, 와, 난 정말 지금은 이제 15억 인과의 대화. 두 배로 늘어나가지고.